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ES 산업에서 나온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렌치 겸용 제품인 EL20RW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제원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격 전압은 18V고요, 20V 맥스입니다. 4분의 1인치 홀더와 2분의 1인치 엔비를 채택하고 있어서 임팩용 비트와 복스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4분의 1인치 홀더만 가지고 있는 EL20R이란 제품도 출시가 되어 있지만 가격은 약 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임팩 드라이버와 임팩 렌치 겸용인 EL20RW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브와 회전수는 1단에서 1250, 2단에서 2300, 3단에서 2900rpm이며 무브와 타격수는 3100bpm입니다. 최대 토크는 240Nm입니다. 본체의 무게는 약 1.1kg이고요. 5A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약 1.8kg 정도 나갑니다. 4분의 1인치 비트 홀더는 비트를 끼울 때 슬리브를 앞으로 당길 필요 없이 그냥 끼우면 되고요. 비트를 뺄 때는 슬리브를 앞으로 당겨서 빼면 됩니다. 2분의 1인치 엔빌은 호그링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오토스톤 모드가 있는데요. 너트 등의 풀림 작업 시에 작업 부하를 감지하여 부하가 없으면 제품이 자동으로 정지되어 너트의 낙하를 방지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오토스톤 모드는 역방향 회전일 때만 작동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50mm 길이의 육각머리 외날 스크류 볼트를 목재에 박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30mm 길이의 육각머리 외날 스크류 볼트를 목재에 박아보겠습니다. 다음은 5A 배터리 한 개로 목재용 피스 75mm를 몇 개나 박을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200대를 박은 시점에도 배터리가 한 칸도 닳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테스트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 정도로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요즘에는 임팩트 드라이버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더라도 사용하는데 성능상의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 것인지의 기준이 성능을 빼고 본다면 가격과 AS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ES 산업은 본사가 국내에 있고 본사 서비스 센터와 지역별로 13개의 지정 서비스 센터가 있기 때문에
AS에 대한 점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인터넷으로 최저가 검색을 해본 결과 본체 가격이 8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었고 5만페어 배터리 2개와 충전기까지 포함한 세트 구성도 2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ES산업의 EL20RW 리뷰를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